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등판과 오른쪽 왼쪽 앞판을 다 떴어요. 그럼 이제 앞단을 떠줄 거거든요. 앞단 요렇게 앞단을 별도로 이렇게 떠서 붙일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어 그거 그거 뭐지? 여성복은 여기 앞단 오른쪽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이쪽 면에 어, 단추가 붙으니까 단추 구멍이 아, 단추 구멍이 생기니까 요쪽 면에 어, 요쪽 면부터. 그니까, 러 내가 바라보면서 오른쪽 면에 단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앞단은, 어, 제가, 그거, 뭐지? 기존엔 요렇게, 어, 연한 회색, 진한 회색 한 겹씩 섞어 떴잖아요. 앞단은 그냥 진한 회색으로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마코로 아홉 코를 잡아 볼 거예요. 대바늘, 아, 마코 아홉 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자. 이쪽 면에는, 자, 이렇게 붙을 거기 때문에, 꿰맬 때, 이쪽에서 꿰매겠죠? 그래서, 어, 꿰매는 실은 남겨두지 않았어요. 짤, 짧아도 돼요, 이쪽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뒤집어서, 음, 한코 고무뜨기로 떠줄 건데, 첫 코는 안뜨기로 빼고, 안뜨기로 빼고, 안뜨기 한코 뜨고, 겉뜨기 하나 뜨고, 안뜨기 하나 뜨고, 겉뜨기 하나 뜨고, 겉뜨기 하나 뜨고 안뜨기 하나 뜨고, 겉뜨기 하나 뜨고, 안뜨기 하나 뜨고, 이렇게 한코 고무뜨기. 마지막은 겉뜨기 해도 되고, 안뜨기 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전 진행하면서 그냥 마지막 거랑 동일하게 떠줄게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안뜨기로 해줬어요. 그럼 뒤집어서는 지금부터는 그냥, 어, 한코 고무뜨기로 쭉 위로 올리면 돼요. 얼마나 올릴 거냐,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밑에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총54단54단 54단. 지금 여기서부터 어 앞면에 여기까지가 37 여기까지가 37 이잖아요 여기 겨드랑 올리기 전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안목을 팠던 게17 이니까 37 더하기 17 하면 54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이게 1 이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54번 왕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서, 겉, 안, 겉, 안, 이렇게 한코 구멍 뜨기. 안, 겉, 하고, 음, 이렇게, 뒤집어서, 안 뜨기로 빼고, 안, 겉, 안, 겉, 안, 겉, 안, 마지막, 그냥, 안 뜨기로, 그냥, 쭉 갈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이제, 한번더 왕복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요 옆에 큰 코를 세서, 하나, 둘, 했죠? 셋, 넷, 다섯, 쭉 해서, 54. 어, 번 왕복까지. 쭉, 한코 고무뜨기로 진행해 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다 떴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어, 내가 앞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 그 틈으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코, 여기서부터, 음, 하나, 어, 큰 코를 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쭉쭉쭉쭉 올라가서, 54, 여기까지. 54,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코마금을 해줘야죠. 자.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54단을 다 떴잖아요. 그럼 이제 코마금 54번 왕복을 다 했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코마금을 할 건데, 코마금은 여기 첫 코를 빼고, 그 다음 코도 빼줄 거예요. 이렇게 겉뜨기로.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어, 일단은 안 뜨기지만 겉뜨기로 떠줄 겁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로 뜨고, 이렇게 뒤 코를 걸어서 하나를 엎어, 엎어줄 거예요. 하나 엎었죠? 그리고 얘도 같이 엎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엎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다음 코 빼고 그 다음 코 겉뜨기로 뜨고 또 이제 엎어주고 또뒤코 엎어주고 이렇게 계속 엎어주고 그 다음 코 빼고 그 다음 코 겉뜨기로 뜨고. 두 코를 엎어주고, 그러니까 두 코를 한꺼번에 엎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엎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두두 두 개를 나눠서 엎어주는 거죠. 그 다음 코 빼고, 그 다음 코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주고, 또 엎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한코 고무뜨기기 이 때문에 나중에 이윗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요렇게 해서 어,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 어 마무리가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윗단이. 자 그러면 이제 어, 다른 부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앞단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앞단이 나왔어요. 어 그러면 이제 어, 반대쪽 어 반대쪽 이제 어, 왼쪽 왼쪽에 앞단을 떠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 똑같이 뜨면 돼요. 똑같이. 똑같이 54단 뜰 건데 이 사이에 어, 단추 구멍을 내줄 거니까 이제 단추 구멍의 위치를 좀 잡아 줘야겠죠? 자, 요렇게 해서 어, 그래서 어, 단추를 얹어 놓고 위치를 잡아 봤어요. 어, 그래서 먼저 단추 구멍을 안 내는 쪽. 그러니까 단추가 붙을 쪽에 있죠. 쪽을 먼저 뜬 다음에 단추 위치를 원하는 위치를 잡아 놓고 그위치의 칸을 계산해서 몇번째의 구멍을 내는지를 정하면은 이렇게 틀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 똑같이 잡아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네 번째 가면서 구멍 내고 되돌아오고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는 열여섯 번째 가면서 구멍 내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하나 빠졌네. 아무튼 28번째 구멍내고 40번째 그리고 52번째 이렇게 해서 총어 단추 구멍을 5개를 낼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똑같이 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엔 그러니까 왼쪽에 붙일 거기 때문에 이 실이 왼쪽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남아있는 실로 나중에 몸통에 꿰매줄 거기 때문에, 어 꿰매줄 거기 때문에, 왼쪽 편에 실의 여분을 좀 꿰맬 만큼의 여분을 남겨두고 어, 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아 어, 9코 잡았었나? 똑같이 아 어, 9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6.5mm 바늘로 자. 자 이렇게 해서 마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2, 3, 4, 5, 6, 7, 8, 9. 자, 아홉 코를 잡았으면, 이제, 어, 무늬는 똑같이 뜬다고 했어요. 반대쪽과. 그러니까 첫코 빼고,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고 마지막 그냥 쭉 안뜨기로 이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한코 고무뜨기. 자 여기 길게 남긴 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말아서 어, 걸리적거리지 않게. 아이고 너무 길게 남겼구만. 이렇게까지 길게 남길 필요는 없었는데 아무튼 <laughs>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네네 너무 많이 남았죠 어, 일단 이렇게 감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아놓고 자 이제 한 코고무 뜨기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니까 지금 한 번이죠 두번세번 번. 일단 두번 왕복한 다음에 네 번째 어, 단축구멍 내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두번 먼저 왕복을 하고 네 번째에서 단축구멍 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제일 끝에 큰 루프 코가 이제 지금 하나 둘세개 있어요. 이제 다음이 네 번째죠. 네 번째 할 차례 단추구멍을 낸다고 했죠. 단추구멍은 어, 지게 아홉 코니까 정 가운데 코에다가 단추구멍을 내줄 거예요. 요때. 잠깐만요, 이게 좀 어두운 색이라서. 자, 첫 번째 단추구멍 하는 거는 또 이제 컨티넨탈 스타일이 아닌 요렇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스타일로 뜨는 걸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코는 겉뜨기로 빼고 그 다음 코 겉뜨기로 뜨고, 음, 실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 하나 뜨고, 그리고 실 돌려서 또 겉뜨기 하나 뜨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코가 여기 걸려있게 되죠? 그리고 여긴 다섯 코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어, 바늘에다가 그냥, 어, 이렇게 한 바퀴, 그냥 이렇게 그냥 안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으나 이렇게 감으나 상관은 없는데 어,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감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그냥 감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코를 그냥 한꺼번에 두 코를 떠주면 돼요. 이렇게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면은 지금 바늘에 한번 감으면서 한 코는 늘고 두 코를 한꺼번에 뜨면서 한 코는 줄었어요. 자 겉뜨기로 다음 코를 떴죠. 두코 한꺼번에. 그럼 뒤, 또 이제 안뜨기로 다음 코를 뜨고, 또실 돌려서 겉뜨기 뜨고, 마지막 코는 그냥 겉뜨기로 쭉 떠주고. 자, 그럼 벌써 뭔가 빵꾸뻥 보이죠? 그럼 뒤집어서, 또 이제 무늬대로 그냥 뜨면 돼요. 뒷면에서는 그냥 뜨기만 하면 돼요. 안뜨기로 빼서, 자, 이렇게 안뜨기로 빼서, 저코 안뜨기로, 떠주고 다음 코를 안뜨기로 떠주고 그 다음에 실 돌려서 겉뜨기로 뜨고 실 돌려서 안뜨기로 뜨고 그 다음은 실 돌려서 겉뜨기 뜰 차례. 네, 겉뜨기 뜰 차례인데 뭔가 빵꾸뽕이네 빵꾸뽕 나게 그냥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겉뜨기로 떠주고 하면은 빵꾸뽕 실 돌려서 안뜨기 떠주고 나머지는쭉 진행하는 거죠. 실을 돌려서 겉뜨기 실 돌려서 안뜨기 자, 마지막도 그냥 어, 안뜨기로 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빵구뽕 단추구멍 완성. 참 쉽죠? 여기 이 단추가 어, 요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어, 단추가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단축구멍이 뽕 생기죠. 이게 보시면은, 어, 그 겉뜨기 면이 아니고 정 가운데 있는 안뜨기에다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또 이제 단축구멍도 이제, 어, 또 겉, 이제 보기에는 또 되게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또 어떻게 하냐. 네 번째죠.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갔다 오면서 구멍 냈죠. 그러면 이제 쭉, 음쭉 이렇게, 어, 16번째 한번 단축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28번째 단축구멍을 내고, 어, 40번째 단축구멍을 내고, 어, 52번째 단축구멍을 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쭉 진행하면서, 어, 16번째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6번째는 컨티넨탈로 진행하면서 단축구멍 내는 걸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쭉 해서, 어, 어, 15번 왕복을까지 뜬 다음에 16번째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제 15번 왕복하고, 이제 16번째 갈 차례에요. 그래서 이제 컨티넨탈로, 어, 이제 단축구멍을낼 거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첫 코는 그냥 역시 빼주고,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까지는 똑같겠죠?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뜨는 스타일로 하면 코가 꼬여있어요. 그래서 요 코를 잠깐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찔러서 빼주고, 그리고 그 다음 겉뜨기도 요렇게, 요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왼쪽 바늘로 다시 옮겨놓고, 자, 요 상태, 옮겨놓고, 음. 옮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늘에 하나 걸고, 요렇게. 바늘에 이렇게 한번 걸고, 두코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두코 한꺼번에, 요렇게. 떠주면 또, 빵꾸 뽕 났죠? 그럼 나머지는 또, 이제,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떠주고 이제 뒤집어서 되돌아오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뜨면 돼요. 안뜨기로 빼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고 이제 겉뜨기 할 차례는 이렇게 빵구뽕 나게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하고 마지막 그냥 안뜨기를 끝내주고 하면 이렇게 단추구멍이또뽕 하고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6번째 구멍을 내줬으니까 그 다음에 28번째, 어 40번째 그리고 이제 52번째까지 해서 음 단축구멍을 쭉 내면서 어 이제 54번 왕복한 다음에는 여기 반대쪽과 같이 어 마감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단도 단축구멍을 내면서 쭉 끝까지 해서 마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진행해 볼게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조각들을 일단 다 떴어요. 이제, 어, 단도, 어, 단축구멍인 것도 다 떠주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꿰매서, 어, 어, 원피스로 한 조각으로 만들어줘야죠.